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한나는 남편과 함께 장막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그러면 그 애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할게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보았어요. 한나가 설명했어요. 기도를 들어달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엘리는 한나에게 따스하게 말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 말한대로 한나 부부는 아들을 낳았어요. 두 사람은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지요. 아기 이름은 사무엘이라고 지었답니다. 복습 문제.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아기가 없어서 아기를 달라고 울면서 기도한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기도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